영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2022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가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24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화, 산업화를 시도하는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가 개막해 2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고려 인삼의 최초 재배지로 알려진 영주 풍기에서 엑스포의 막이 올랐습니다.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고려 인삼의 역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업 박람회로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에 맞게 인삼 교역관이 마련됐고 이곳에서는 인삼 관련 기업의 전시 홍보와 판매,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한 수출 상담회가 열립니다. 이게 무엇보다 영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 행사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상 규모나 또 참여 인원의 이런 사이즈로 개최한 국제 대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국제 행사를 이번에 거치면서 사실 우리 영주시로서는 큰 성과 또한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영주 풍기의 도시 브랜드가 국내외로 상당히 상승이 되었고 지역 관광객 증가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이제 바이어들이 참석해서 고려인삼의 첫 시배지가 풍기였었고 풍기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는 인삼 산업화로 가는 어떤 그런 발전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대기업의 참여율이 좀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네,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다우실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드 나옵니다. 네, 영주의 경우에는 퇴장은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인삼 산업 박람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역사라든가 이 풍기와 관련된 것들을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생산 과정들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제품으로 활용하거나 기업들이 찾아와서 본인들의 생산품과 인삼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어느 정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부분이 부족했다. 기존 영주에서 하던 이 축제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던 분야들 가지고 오다 보니까 산업적 요소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해외 뭐 바이어들이랑 상담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수출 실적은 아직 제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주시의 발표에 따르면 117만 명의 방문객이 있었고 생산 유발 효과는 우리가 이제 1,736억 원,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793억 원, 또 취업 유발 효과는 2,272명 호주나 미국 등 이제 9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출 혈액을 한 그 실적은 3,150만 달러, 또 순수 상담 실적은 1,878만 달러입니다. 630%의 목표치를 네. 달성했는데 수출 실적이 당장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아직 지금 시기적인 좀 기간이 있으니 좀 있으면 네. 기다려보시라. 수출 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7만 명이니까 네. 한 11배 정도 된다는 거죠. 엄청난데 실제 외부 방문객, 그다음에 이제 도에서 동원된 저도 상주의 일원으로 동원됐었는데 하고 이런 숫자들을 과연 뺐을 때 어느 만큼일까? 직접적으로 들어간 예산만 무려 317억이에요. 시설비 125억, 행사 운영비 192억인데 이거 말고 뒤로 들어간 돈도 300억 이상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수출 상담을 했으니까 뭐 그게 이제 수출로 연결되겠지 언젠가는 되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축제를 해왔으니까 축제적 요소가 훨씬 더 강했고 산업적인 요소는 구색으로 끼어 맞춘 거다. 이 근거가 뭐냐 하면은 그 금산군이 2006년, 2011년, 2011년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이미 엑스포를 치르었다는 것이죠. 올해 제40회 금산 인삼축제를 했는데 네. 10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비슷하게 수출 상담 실적요 1000만 불이에요. 축제 기간은 겨우 반밖에 안 되는데 또 규모는 똑같잖아요. 그다음 예산은 4분의 1도 안 되지. 금산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방향과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삼 카면은 약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 외에 우리가 홍삼 캔디 체리에다가 삼계탕이라는 거죠. 노인, 이 장성한 성인에서 벗어나서 어린이,
청년 중심으로 주 고객층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약재라는 인삼의 그 이미지에서 음식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올해 40회 축제를 했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인삼의 수포가 가져다 주는 그 영주 지역의 파급 효과는 그 부가 가치도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축제처럼 인식하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녀간 숫자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국제 행사나 그런 노하우들 또 마케팅을 통해서 박람회를 한번 해보고 난 이후에 문제의식들이 영주 지역의 인삼 재배업자들이나 가공업체들에게 미치는 음으로 양으로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단순 입장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이 향후에 분기 인삼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성들을 앞으로 영주 지역에서 어떻게 정책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또 새로운 차원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경험치가 자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영주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보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가공에 대한 고민들, 상품에 대한 고민들 또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들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상주 소울푸드 페스티벌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 요소를 풍기인삼 엑스포에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에게 유치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인삼이 친숙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선보이는 자리 대표적으로 뭐 백종원 씨 같은 분들이 와서 인삼을 가지고 다양한 일상적인 요리들을 하는 것들을 전시하고 알리는 게 사실 영주 풍기인삼 엑스포에서 가수 굉장히 많이 초청했거든요. 이걸 많이 초청하는 것보다 같은 돈이 든다면 실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유명인들을 초청하는 것이 오히려 내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 관련된 네. 사람들을. 네. 저는 뭐 걱정을 하나 여기에 또 더 보태자면은 네. 이번에 영주에서 치러진 축제 엑스포 명이 얼만큼 긴지 겨우 입에 익혔거든요. 보여주세요. 영주. 네. 세계, 네. 풍기, 네. 인삼, 엑스포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영주 시민들 사이에 복잡한 저는 지역관계, 인간관계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상당히 제약 요소가 될 거다. 휴전선을 따라서 인삼 관련 축제를 어느 곳 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강화 인삼 축제, 네. 연천 인삼 축제, 파주, 포천, 김포 다섯 군데에서 인삼 축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수도권에 한 2,500만 명의 접근성이 여기 다 1시간 이내, 1시간 반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축제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부를 볼 수가 없다. 이름부터. 빨리 합의를 하셔서 내년 축제를 좀 단순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오지랖 넓은 말 얘기해봅니다. 네. 사실 그 전체적인 예산이 317억 정도 가까이 든 것 중에서 그때 이 행사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활용하려면 또 엑스포를 다시 또 개최를 해야 된다라는 뭐 이유 중에 하나도 있고 큰 목적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서 정말 더 잘해봐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영주 엑스포 명 지역 정치인들의 저는 책임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저 사실 굉장히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금산 엑스포의 그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면 인삼 산업화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축제와 간념화된 문제 인식 변화가 없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근 5년이 지난 2022년 우리 영주 세계풍기인삼 엑스포 때 똑같이 드러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금산 엑스포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이 문제는 분명히 발생하지 않아도 될 문제였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에 간념화된 지역 주민들이 입장권을 구매하는 데 따른 불만 왜 우리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파느냐라는 이런 불만들은 반드시 해결을 하고 저희도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다음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는 성황리에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는 상품을 준비해서 결과를 선보이는 것이 엑스포다. 그런데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플레이를 준비해서 그 결과를 선보이는 거다. 엑스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삼과 관련된 지역 기업체들의 철저한 어떤 고민들이 공감이 되고 그 성과물들이 상품이 되든 혹은 마케팅이 되든 그것들이 인삼 엑스포에 이렇게 담겨졌을 때 영주의 어떤 전망이 더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